생선 아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치 세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외용 물통 2개와 6m짜리 폴대 하나, 그 다음에 바위랑 전기 테이프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기 막에 뚜껑을 돌려서 열어서 물을 주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풀로 채우고 마개를 새지 않도록 끝까지 돌려줍니다. 물통의 중심 부분은 프레임을 고정시키는 부분인데요. 안에 보면 피스가 구조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무 마개와 작은 피스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역할은 안에 꼽아지는 프레임의 두께에 따라서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9mm 파이프를 이용할 때는 이 가운데 작은 피스는 뺀 상태에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치 전용 폴대입니다. 폴대의 경우는 폴대 한 피스의 길이는 대략 60cm로서 전체 10피스로 돼서 전체 길이는 6m가 나옵니다. 아치의 끝 라인을 이 중심에 끼워서 고정하는데요. 지금 아치 제일 끝 라인을 물통에 끼우는데 앞서 이 피스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끼우게 됩니다. 파이프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끼워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정해서 잠그는데요. 이렇게 잠궈도 실제 파이프를 당기면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윗면과 프레임을 이용해서 테이프로 붙여주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이프를 끝까지 밀어 넣으면 바닥이 닿는 지점이 느껴지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 마개와 함께 빼줍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물통에 넣었을 때 이 정도 길이가 삽입이 되고요. 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 마개를 같이 뺐고요. 이 자리를 확인한 후 이 자리를 중심으로 테이핑을 해줍니다. 지금 표시한 그 자리를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이프가 단단히 고정되도록 살짝 늘려주면서 여러 차례 돌려줍니다. 테이프를 두께감이 있게 돌려준 다음에 끝에는 한번 접어서 추후에 철거를 할 때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폴대의 양끝 피스를 지금처럼 테이핑을 통해서 먼저 준비해 줍니다. 폴대 10피스를 다 연결하면 전체 길이가 6m가 나오는데요. 6m 길이를 다 설치할 때 공간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어서 우선 연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두 피스를 빼놓고 또 반대편 끝에서 두 피스를 빼놓은 상태로 중심 6피스를 먼저 연결할 겁니다. 연결 부위에 피스를 끼워서 고정하고요. 이 끼운 자리를 테이핑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연결 부위 그 부분에 테이핑을 시작해서 연결 부위 중심으로 세 번 정도를 둘러서 두께감을 살짝 두고 마무리해서 테이핑을 항상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위로 커팅한 후 끝에를 나중에 띄울 수 있도록 표시 자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아치 폴대 테이핑을 다 했는데요. 우선 보면 가운데 중심으로 6개 피스를 연결했고요. 양쪽 끝에를 두 피스씩 각각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테이핑을 끼워서 연결하지 않았는데요. 혼자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테이핑을 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치 풀 때 양 끝에 있는 두 피스만을 서로 우선 테이핑을 하고 이 연결 부위는 물통에 끼운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테이핑을 해서 준비됐을 때 이 길이는 지금 3.6m 정도 길이가 나고요. 양쪽 두 피스를 연결한 것은 1.2m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아치 풀 때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 순서는 고무 파킹을 테이핑했던 자리 윗자리에 고정해 줍니다. 다른 피스를 고무 위에 한번 끼워주고 그 다음에 큰 거를 그 위에 한번 더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물통 중심 부위에 바닥까지 들어간 풀대가 닿는 느낌이 될 때까지 끼워준 상태에서 이 피스를 고정해 주고 그 다음에 마개를 돌려서 고정해 주면 폴대를 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치 폴대를 전체를 6m를 다 끼워놓고 양쪽 물통에 끼우는 게 조금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연결부에 폴대를 끼워서 테이핑을 해주면 완성됩니다. 예, 지금 끼웠던 자리를 최종적으로 테이핑으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네, 양쪽에 최종적으로 끼웠던 자리를 테이핑을 하고 나면 같이 폴대 프레임을 설치하는 과정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혼자서 아치 폴대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렸습니다.